이리나 부지런히 하지 뭐 사진만 찍고 있냐 이제. 어머니들 포즈 한번 치여 이렇게 뿌이 이렇게. 뿌이는 무슨 뿌이야 아예 늙은 이가. 말은 그래도 자동으로 뿌이.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러더니 장사한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면 어머니는 영 이해가 안 된다. 뭐 하는 거니? 지금 저 장사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해? 닭 울음소리 요란한 산골의 이른 아침. 50년 농사를 지어온 조이제 여사는 봄을 느낄 사이도 없이 마음이 심란한데 3년 전 귀농에 조여사 밭에다 듣도 보도 못한 아로니아를 심어놓은 아들 내외 때문이다. 게다가 어머니 눈에 이상한 아들 내외. 손으로 이렇게 한 손 잡고 고르면서 이렇게 해야지. 스마일. 가위질 한 번에 웃음 한 번. 멋진데? 시도 때도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이다. 말로는 이것도 일하는 거라고 하는데 도통 못마땅한 시어머니. 일이나 부지런히 하지 뭐 사진만 찍고 있냐 이제. 어머니들 포즈 한번 치여 이렇게 뿌이 이렇게. 뿌이는 무슨 뿌이야 아예 늙은 이가. 말은 그래도 자동으로 뿌이. 옆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말려들기 일쑤다. 뿌이. 저 때문에 뿌이 돼보고 어머니 출세하신 거야 어머니? 오늘 출세하신 거야. 보박이나 많이 신고 하우스에 이런 거는 언제 신고서 수확하냐? 수확되는 걸 얼렁얼렁 해서 돈을 벌어야지. 2년, 3년 후에는 이게 많이 열릴 텐데 지금 심어놔야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2, 3년 후를 보고 기다린다니 어머니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게다가 농사 초보들 아닌가. 3년 전 1,500제곱미터 규모 밭에 아로니아를 심어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첫 수확을 한 부부. 자식들 말이 아직 투자 단계란다. 감자 얼렁 심어서 수확 많이 해요. 그래. 그저 하던 농사나 배우면서 물려받으면 좋으련만. 호박, 감자, 오이처럼 봄에 심어서 여름부터 내다 팔 수 있는 작물을 해야 돈이 될 텐데 듣도 보도 못한 작물에 매달리고 있으니 걱정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아로니아를 늘리겠다며 어머니의 감자밭을 축내기 시작했다. 기존대로 하자 보면은 짧으면 5개월, 길면은 7개월, 8개월이란 말이에요, 생산이. 그거 가지고는 6개월 가지고 돈 돼가지고 1년 못 살거든요. 격리일로 맞벌이를 했던 순정 씨. 남편의 운수업이 잘 안 되자 그녀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에 뛰어들었다. 기술센터 도움으로 계절마다 수확할 수 있는 값나가는 농작물을 선택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 농사를 맡아오신 어머니를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 잦아졌다. 어머니 우려에도 순정 씨가 뜻을 굽히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데 요즘 사람들 관심을 받는 농작물을 키워 몇 년 내에는 제대로 된 체험 농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부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이다. 하수호. 여기 반은 글라비올라. 여기는 박. 6월 초에 수확하겠어요? 6월 초에. 5월 말? 5월 말이면. 5월 말이면은 이제 나와. 20일경이면 나오지. 그 시각 농사 일에서도 뒷전이 된 것 같아 왠지 모를 서운함에 착잡해진 조여사.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 주말마다 오는 귀한 이들이 올 시간이 됐기 때문이다. 객지에 나가 사는 손자들이다. 둘이 오네. 근심도 날려버리는 손자들. 할머니 나와 계세요. 나와 계세요 할머니. 나 볼 일 있어 나왔지. 그럼 우리 보려고 나와 계신 거야? 그럼. 아니, 쉬운데 손자들은 학교 하세요. 때문에 시내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조여사에겐 유난히 애틋하다. 이따가 들어보자고 해미기고 그런 손주들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3학년이야 둘 다. 손자들이 어릴 때 맞벌이하는 엄마를 대신해 손수 먹이고 키운 할머니. 두 손자들에겐 할머니가 바쁜 부모님 대신이었다.
객집밥 먹을 손자들이 안쓰러운 할머니 우선 먹이고 보는데 손자들도 할머니 음식을 가장 좋아한다. 이것도 할머니가 한 거야? 응? 그럼 할머니가 했지 누가 하냐? 당기는 할머니. 손자들 밥 먹는 모습 보는 건 이보다 더 큰 낙이 없다. 오빠들 왔단 소리에 지혜가 신나서 왔다. 아들 왔어? 오빠한테 쪼르르 안기는 지혜는 이 집의 귀염둥이 막내딸이다. 아이고 이뻐라. 오빠 지금 보고 싶었는데 울지. 순정 씨가 아들들 다 키워놓고 낳은 누뚱이 오빠들과도 각별한데? 제가 고2 때 얘가 나왔으니까 17살 차이가 나요. 네, 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거의 딸 어버키였죠 제가. 다 분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대학생 아들 둘에 유치원생까지 엄마 순정 씨 마음이 무겁다. 순정 씨 부부가 작년부터 기르기 시작한 요 녀석들은 백봉 오골계. 영양의 샘이라 불리는 인기 있는 보양식의 주인공이다. 고기도 달걀도 일반 닭보다 네다섯 배 이상 비싸다. 때문에 높은 소득을 안겨주리라는 며느리 순정 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금은 30여 마리 정도. 300마리까지는 불려야 고기도 달걀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기대에 부응하듯 부화실은 만원. 어미 닭들이 알을 품는 동안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한다. 병아리 났어. 어머 어떡해. 얘들아 잠깐만. 다 나와. 시키들이 아주 그냥. 얘가 시원찮아. 아니, 시원찮은 게 아니라 아직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걔는 좀 됐구만. 농작물 수확이 없는 시기에 이 녀석들이 공백을 메워줄 것이다. 이어다 말고 이거 한번 하냐? 청소해요. 청소해? 아유. 닭장에도 와본 줄 알아 병아리가 컸구나. 그런데 천천히 닭장 안을 둘러보는 조여상. 이때 감 나가는 게 눈에 띄는데 바로 달걀. 두 개 났어요. 아유, 그거 이제 그거 많이 나서 눈을 만드냐? 거기도 났어? 감대나 났는구나. 이리 꺼내와라. 모아서 갖다 팔아다 쓰게. 어머니 팔면 안 돼요. 왜? 어머니 이 알이 세 개가 30개 되고 30개가 300개 돼요. 어이, 그래. 부자도 됐다. 며느리에게 말은 안 했지만 달걀이면 모으며 당장 집어다 팔면 쏠쏠할 것 같다. 일을 돕겠다며 아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했을 땐 학교며 군대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했다. 올려. 귀농 초보인 부모님이 요즘은 투자식이라 큰 수입을 거두지 못하는 데다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걸 아는 터라 아들들도 마음을 쓴다. 저랑 주회 갈 테니까 엄마 들어가 쉬세요. 제대하고 올해 대학교 3학년에 복학한 큰아들 주환 씨.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며 용돈까지 아직은 부모님께 손벌릴 일이 많아 죄송할 뿐이다. 집을 떠나 살고는 있지만 아직 부모님 품을 떠나지 못했다. 손자들 갈 때가 되자 할머니는 챙길 게 많다. 어디 가니? 자, 이제 가야죠. 이제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줄게. 네. 우선 요즘만 가져가 말고. 어? 네. 그런데 주환 씨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왜 웃어? 왜? 뭐야 뭐 엄마 줄 거 있다고? 아니 너무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지. 놀지 차시고 빨리 주십시오. 뭘 주냐. 마음으로 끝이 없잖아. 이때가 되면 다들 마음이 안 좋다. 미안해. 지금 엄마 가진 게 없어서 계좌로 넣어줄게. 큰 거 한 장 넣어줄게. 봄이라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순정 씨. 엄마가 미안해. 아니, 우리가 더 미안해요. 금방 가세요. 직장 다니며 모은 돈도 귀농 3년 만에 거의 바닥이 났다. 이제 갈게요, 엄마. 전화해. 네.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빈손으로 보내는 마음도 지켜보는 할머니 마음도 안 좋다.
이때 조 여사가 며느리 대신 용돈을 건넨다. 엄마가 돈 넣어준다 했어요. 조금이야. 걔 어떻게 받아요 이거? 손주 주는 건데 이런 재미로 내가 장해도 되면 돈 벌지 함수지 말고. 자주 올게 할머니. 잘 볼게요. 손자들이 사회에 나가 제 몫을 하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 게다가 막내는 아직 어리다. 조 여사는 아들 내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자꾸 눈에 밟힌다. 한편 순정 씨는 오늘도 컴퓨터를 차고 앉는다. 오늘 팔 물건은 초석잠. 올 초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 이제 거의 끝물이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러더니 장사한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면 어머니는 영 이해가 안 된다. 농사 과정과 농작물을 소개해 놓은 순정 씨 부부의 홈페이지. 직거래로 수익도 높이고 단골도 유지하니 일석이조다. 뭐 하는 거니? 지금 저 장사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해? 나가 앉아서 펴놓고 장사를 해야지. 어머니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어? 작년에는 연습이었고 올해 거 농사 져서 내년에는 잘 팔고. 너네들 돈 들어오는 거 못 보고 뭘 파냐? 엄마는 시장 같은 돈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얼마나 있냐? 왔다 갔다. 어머니! 잘 봐야 돼. 다시 쉬어봐야 돼. 내 눈이 깜짝깜짝했어. 잘 쉬어볼게. 제가 대박 터뜨려서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계세요. 요즘 며느리 입버릇이다. 대박까진 바라지 않으니 어서 자리를 잡으면 좋으련만. 사실 알고 보면 조 여사야말로 이 동네 유명한 장사의 신이다. 당장엔 자식들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걸 아는 조 여사. 봄에는 머위나 산나물로 요긴하게 돈을 만들어왔다. 아직은 애들이 아들 며느리가 살림을 잘 적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애들 돈 들어갈 땐 많고 나라도 돈이 있어서 좀 다 버텨주고 싶으니까 이런 거라도 있는 걸 터와서 있는 거 뜯어서 팔면 다 돈이니까. 큰아들 중학교 때 어린 사남매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남편.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조 여사는 시장으로 장사를 다녔다. 무릎 연골 수술한 후로는 이마저도 말리는 자식들. 그런데 들을 조 여사가 아니다. 돈이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낮엔 팔팔하던 조 여사, 저녁엔 사정이 다르다. 어머니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며느리 순정 씨가 오늘 저녁도 점검에 나섰다. 어쩔 거냐고. 괜찮아. 미안함과 감사함, 어머니를 볼 때마다 교차하는 마음이다. 날 굳거나 해가 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무릎.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 되게 아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맞아 안 하는 집을 못 온대나. 못 오더라 와서. 가난한 살림 꾸리며 자식 키우느라 평생 바쁘게 산 어머니.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그 바쁜 일 물려주고 쉴만 하니 자꾸 건강에 발목을 잡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안타깝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안쓰럽다. 오늘은 수요일. 온 가족이 특히 더 바쁜 날이다. 지혜야. 응. 이거 놔두고 이거 이따 먹고 밥 먹고 먹고. 텔레비전에 푹 빠져서 움직일 생각을 안는 지혜. 아, 너 유치원 안 가 지금 몇 시니? 시계. 아빠가 지혜를 챙기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순정 씨가 공부를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순정 씨는 요즘 주 2회 신작물과 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다. 며느리가 학생이 되고 나서는 덩달아 더 바빠진 시어머니. 아침마다 끌탕하는 수험생 어머니가 됐다. 밥을 먹는지 밥상 퍼놔도 멀뚱 말뚱 아우 바통 터져.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이제서야 준비를 끝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밥 잘 먹고? 네. 쉬울 뿐 죄송합니다. 쉬울 뿐 아니지만. 맨날 가지 무시네. 밥 조금만 먹고 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배를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든든하게. 요즘 공부를 해서 그런가 말은 잘한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이제 대박 터뜨리려고. 그럼 돈 벌어서 호강시켜드리려고 이제. 결국 밥은 뜨지도 못하고 집을 나서는 며느리. 그래, 아유. 잘 갔다 올게요. 그래. 수업을 받는 농업기술원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서둘러야 한다. 텔레비전 때문에 아빠 진땀을 빼던 지혜도 유치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늦둥이 때문에 다시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된 순정 씨는 자기 공부까지 겹쳐 여러모로 바쁘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기 무섭게 시어머니 조여사가 닭장 문턱을 넘는다. 며느리 대신 닭장 관리를 하려나 했는데 아이고 알뜰살뜰 다 나왔네. 구석구석 다니며 암탈게 낳아둔 달걀을 잘도 찾는 조이제 여사. 어제 무심하게 지나친 것 같더니 그 사이 자리를 다 봐둔 모양이다. 탈기망은 내가 몰래 갔다 갔다 했어. 백봉 오골계 알은 많게는 2, 3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값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갓 낳은 신선한 유정란이니 후딱 팔아서 손주들 용돈에 보탤 생각이다. 모아진 달걀은 조여사 전용 창고로 직행. 팔러가려고 몰래 감추는 거야. 젊어선 거의 매일 장에 나갔는데 요즘엔 5일장 위주로 나간다. 요즘은 농작물이 나지 않는 때라 직접 당근 짠지며 고춧가루 등 수제 가공품들을 챙긴다.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장사거리를 챙기긴 했는데 이번엔 장에 나가는 게 문제다. 아들한테 실어다 달라면 분명 걱정할 텐데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실어다 줘. 아, 또 장에 가시려고요? 수석장 팔아야 돼. 아, 그 좀 이제 그만 다니셔. 아유, 이게 무슨 장에 이렇게 다니셔. 그냥 집에서 그냥 쉬시고 그러지. 아유, 애미가 다 팔겠지. 그걸 왜 이렇게 어머니가 파시려고 난리셔. 아유. 내가 팔아야 내가 돈 쓰지. 나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가니까 고구정만 갖다 줘. 아들 마음 알기에 또 선수치는 조여사. 나 장에 다니는 거 다 부러워해. 그럼 엄마 생각이지. 나는 안 그렇다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고 욕 안. 결국 오늘도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아들이 없을 땐 마을 어귀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니 차라리 모셔다 드리는 게 속 편하다. 시장은 자동차로 30분 거리. 어머니를 시장에 모셔다 드릴 때마다 아들은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데 아들 눈에 띈 비닐봉지. 아, 달걀 왜 저기 있어요? 팔러 가려고. 애미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 갖다 판다고. 그걸 또 갖다 파셔? 아유, 없어서 못 팔아. 난 파는 것만 대장이니까. 이런 비밀을 알았을 땐 그저 입 다무는 게 상책이다.